오늘은 왜 또 왔대? 예약도 없이 갑자기? 아, 남자가 인지청구도 못하게 자필 막 협박하더라네? 열받아서 아주 엿을 먹여줄 방법이 없냐고 막 부들대면서 왔던데? 엿? 아니, 너 근데 애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안 가고 왜 나 기다렸냐니까? 나한테 뭐 할 말 있어? 아니, 나도 갑자기 의뢰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받고 가느라고. 그래서 뭐 알려줬어? 엿 먹일 방법? 야, 너 미쳤어? 야,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게 할 짓이야. 너 그러다가 큰일 나. 남이사. 뭐라고 알려줬는데?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? 아니, 근데 내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? 아, 언제는 관심 안 많았어? 아니, 내가 배울 게 많잖아, 너한테. 이혼소송은 네가 나보다 훨씬 잘하니까 관심을 갖고 딱 배워야지. 그러면 공손하게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빌어야지. 그냥 어따 대고 소리 질러. 그래서 뭐라고 알려줬는데, 의뢰인한테?